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내비엔 초지현 교회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90에서 13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100만원. 이쪽이 북쪽인데요, 뒤쪽으로 작은 언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는 남 또는 남동향이고요. 큰길 건너면 인기 낙스터죠. 장흥 제2저수지가 널찍하게 호수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강화군 최남단이죠. 두 면이 해안선에 접하고 있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김포시입니다. 연도별로 보니까요, 여기 안쪽은 2014년 무렵부터 들어섰고요. 요 앞쪽 마을은 2018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본격적인 전원마을이 자리 잡은 것은 불과 10년 안쪽이 되겠군요. 2030 강화도 개발계획도에 따르면 이 주변이 전원도시로 계획되어 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선 하나 그어놓은 것 없이 깨끗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도로교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초지대교 입구 초지교차로까지는 4분 2.3km, 수도권 제2순환로 대곶IC까지는 20분 11km.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만약 마을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상권인 김포 구례역까지 버스로 간다면 다행히 환승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겠네요. 도보 11분, 버스 32분, 총 43분, 13.7km 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마을 진입로가 무척 좁네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갈 정도인데 또 바로 경사면과 붙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길들이 끊겨 있어 차 돌리기도 무척 힘들었고요. 또 언덕 꼭대기에는 중단되고 방치된 현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전에 살짝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요. 경사가 확실히 있죠. 도보로도 다닐 수 있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경사각은 더욱 심해집니다. 또 마을이 전체적으로 긴 형태라 안쪽에 살 경우에는 차 없이는 통 무리겠네요. 마을 안쪽에는 따로 공원이 없습니다. 대신 녹지는 주변에 좀 있죠. 낚시터가 두 개, 길상저수지, 장흥제2저수지, 거기에 놀이공원도 하나 있습니다.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루지라는 카트로 유명한 곳이죠. 답사 오실 때 한번 들렀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을 가운데 보리밥집 하나가 전부입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길 건너 아래, 이마트 24, 도보 16분 1km 떨어져 있네요. 이 주변엔 대형 상권이 없죠. 강화 내에서 움직이려면 위로 강화군청까지 37분 17.5km, 다리 건너 김포 구례역 이마트까지는 차로 28분 13.7km 걸리네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는 배송 불가지역. 아쉽지만 택배 같은 다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99.78%, 상당히 취약합니다. 참고로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강화도 내 BS종합병원, 32분 17km 걸리네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길상초, 마을 중심에서 반경 2km 거리고요. 걸어서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부에 작은 절 또는 사당이 하나 보이는군요. 일부 소음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사 내내 어떤 요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글맵으로 다시 체크해봐도 없고요. 마을 주변에 논밭이 있어서요, 퇴비나 소각 냄새는 조금 났고요. 가장 신뢰성 있는 국제 대기질 측정 사이트죠. IQ에어 정오 무렵 수치는 보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뛰어난 김포 접근성, 아늑한 북구남적. 은퇴 후 김포 신도시 가까우면서 강화 쪽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단점은 좁은 길, 방치된 내부, 척박한 생활 인프라. 자리는 좋은데 여러 면에서 관리가 참 아쉽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또 강화 다른 마을도 궁금하다고요? 바로 위에 있는 이 동네들 링크해 놓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봐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